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작하기 앞서서 좀 많이 짧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소위 새벽 감성이라고 하죠. 이건 제가 새벽에 쓴 건데 정말 새벽에 고백을 한다거나 정말 감성적이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글을 쓰셨던 기억,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이 새벽에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로토닌은 동물의 혈소판,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는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특징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으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고 세로토닌의 분비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새벽 감성이 생기는 걸까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으면 분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새벽에는 당연히 햇빛이 적어지니까 분비가 적어지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수성이 풍부해지고요. 그래서 소위 새벽 감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상인데요. 그래서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자살률이 봄이 최고로 높은데 이 이유가 세로토닌의 영향으로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최고조에 오르고 세로토닌이 상대적으로 분비가 점점 적어지는 봄에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겨울이 아닌 봄에 많은 것입니다. 예, 뭐 그냥 식사자리에서 그냥 아빠한테 잘 결론! 우리가 새벽 감성이 느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유는 세로토닌의 분비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좀 잠 좀 자세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